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항상 요청이 많았던 향기템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크나지 않으면서도 제가 잘 사용하는 비밀 병기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근데 또 향은 또 코발코 취향을 워낙 많이 타는 영역이라서 저는 최대한 향 표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시향을 하고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본격적인 향기템 소개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향은 플로럴 머스크 계열이나 아니면 약간 엣지 있는 비누향 아니면 아예 우디 계열, 히노키, 샌더우드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향은 바닐라. 제가 바닐라 향을 맡으면 약간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톡 쏘는 과일 계열의 향, 너무 단 향은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엄청 강하고 센 향보다는 조금 지속력이 약하더라도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넬 로. 방탄소년단의 B님이 연습생 때 비공개 연습생이었던 거 아시죠? 알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갈까봐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화이트데이 선물 추천을 하려고 비밀 병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넘버5 로우 프레쉬 로션인데 용기랑 포장부터 샤넬 미니멀리즘 감성이 제대로 표현된 굉장히 세련된 용기고요. 살짝 비틀어서 여는 트위스트 타입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샤넬 향은 좀 세고 관능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넘버5 로우 향은 샤넬 넘버5의 잔향을 담은 향이라서 세지 않고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미지로 따지자면 단아하게 쪽머리를 한 발레 전공의 언니가 빛을 받으면서 발레를 할 때 날 것 같은 느낌? 처음 딱 발랐을 때는 레몬, 시트러스 느낌이 강한데 조금만 지나면 하얀 거품 향이 살을 오래 남고요. 또 화이트 머스크 향이 묵직하게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비누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향입니다. 이거는 제 비밀 병기였어요. 두 번째는 블리의 전갈자의 요정. 이거는 그 유명한 루브르 에디션. 루브르의 대표작들을 보고 천재 조향사들이 그 작품과 어울리는 향을 담아서 만들어낸 향수예요. 대표적으로 목욕하는 여인, 밀로의 미너스, 승리의 여신 니케 등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전갈자의 요정이라는 향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걸 살 때 한쪽 팔에는 목욕녀를 뿌리고 한쪽 팔에는 전갈자를 뿌렸거든요. 근데 그 목욕하는 여인 향은 정말 맑고 깨끗한 비누 향인데 약간 흔한 느낌이었고 전갈자 이거는 처음에 약간 오묘한 물향이 나서 아 이게 맞나 싶어서 다음에 보고 올게요 하고 놔두고 한 바퀴 쇼핑을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쇼핑을 하다가 확 도는데 이파리에서 나는 잔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향은 엄청 수증기가 잔뜩 낀 욕조에서 약간 보랏빛 비눗방울이 둥둥 떠다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비눗방울이 딱 터지면서 아몬드 향이 살짝 섞인 무거운 비누 향이 나요. 저는 그 잔향에 아몬드 느낌이 나는 무거운 비누 향이 너무 좋아서 잠잘 때 잠옷에 뿌리고 싶은 향수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대중적이라고 하긴 좀 뭐한 게 그 처음에 수증기 향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탈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호 그리고 이게 또 주의할 점이 분리잖아요. 워터베이스라서 알코올 향이 안 나고 머리나 옷에도 뿌릴 수 있는데 단점은 지속력이 너무 짧다. 그래서 아예 소분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향이랑 레이어드 할 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이스로 깔렸을 때 너무 매력적인 향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스올로지의 딥다운 바디로션인 오일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외부 촬영 갔다가 알게 된 향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냐면 저 패키지 많이 보는 거 아시죠? 근데 패키지 그냥 기본이죠? 그리고 저는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게 따지는데 유명한 편도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걸 들고 와서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무화과 나무향, 중성적인 우디향인데 과일의 그런 싱그러운 느낌은 나지만 절대 막 톡 쏘고 튀고 그런 향 절대 아니고요.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향이 아니라 그 과일 나무 기둥향. 기본적으로 우디한데 과일향이 스쳐 지나가는 향이고요. 이게 명상용 향으로 만들어져서 차분한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찾자면 르라보의 베르가못.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톤이 낮은 느낌이고요. 왠지 템버린지 쇼룸 들어가면 날 것 같은 오묘한 숲향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바디로션인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마무리에 오일감이 남아서 향뿐만 아니라 로션의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물에서 로션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 추천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향도 아니고 호불호도 안 갈릴 것 같아서 우디향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향입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멜로그라노. 이거는 저한테는 살짝 부끄럽템.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한 3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쓸 정도로 좋아하는 향인데 넣자 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베이비 로션의 인센스 피운 향. 그냥 유럽 호텔 비누 향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마레 노벨라는 로션류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특유의 비누 향, 파우더리한 느낌이 로션이라는 제형을 만났을 때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형은 묽은 로션, 흐르는 로션 제형입니다. 그리고 잔향은 비누 향보다는 인센스 향이 더 많이 남는데 바르고 나면 인간 인센스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또 향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호불호가 나뉜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근데 또 이국적인 인센스 냄새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시향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타임 넘버의 핸드크림입니다. 이건 요즘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고 이게 론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리브영 어워즈에도 수상한 제품이에요. 향은 로즈 상탈 향의 91번 원더 바이브, 스모키 우디 향의 50번 소울워터, 숲의 향을 그대로 담은 11번 윈드스테이 총 3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91번 로즈 상탈 향이 가장 인기 있는 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또 써보고 진짜 물건이다 싶었는데 제가 3만원 이하 선물 찾는다고 웬만한 향은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향 구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보습감, 향까지 전반적으로 우수해서 제가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정말 높은 편인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50번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히노키 느낌 나는 우디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 향수에서는 딥티크의 탐다오 그리고 워시류에서 르라보 히노키 제외하고 다른 향들은 약간 꼬린내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히노키 느낌을 내면서 사이프러스의 시원한 향도 담아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던 향이고요. 정말 대중적으로는 91번 원더바이브 로즈 머스크 향인데요. 가볍고 팔랑팔랑한 장미향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란 생장미를 머스크가 딱 잡아줘서 유치하지 않은 꽃향, 고급스러운 꽃향이에요. 원래 가격대가 높지 않은데 거기다가 할인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그 다음은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바디크림인데요. 이건 근데 정말 잘 알려진 향이죠. 조말론에서 가장 유명한 향 3가지 하면 그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은 향인데 개인적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보다 더 제 취향이었던 향이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향이 그 톡 쏘는 과일 향이라서 처음에 잉글리시 페어 보자마자 아 이건 믿고 고른다 하고 아예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톡 쏘는 과일 향이 아니었고요. 배향보다는 프리지아 꽃향에 머스크가 약간 감겨있는 느낌이었고 거기다가 배에 시원한 느낌이 가미된 향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의 여자가 고개를 확 돌렸는데 그 머리에서 날 것 같은 향기 약간 뉴진스의 어텐션이 생각나는 향입니다. 그리고 조말론 제품이 전체적으로 좋게 말하면 은은하고 나쁘게 말하면 현관 컷이잖아요. 뿌리고 나서 현관문까지만 향이 남아있다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향수보다는 크림류가 아무래도 피부에 밀착이 되니까 조금 더 지속력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깨끗한 이미지의 분들이 사용해보면 좋은 향입니다. 그 다음 조말론 제품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향이 샤넬의 레드카멜리아 향수인데요. 이것도 향수라고 하기에는 좋게 말하면 은은하고 나쁘게 말하면 현관컷까지는 아닌데 약간 출근컷 정도? 그리고 제가 이걸 선물 추천 때 소개드렸던 향수인데 제가 그때 왜 넣었냐면 호불호가 나뉠 수 없는 시원한 꽃향이고 샤넬이라서 넣었거든요. 또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향기템에 소개할 정도로 향 자체의 특징은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제가 이것만 뿌리면 물어봐요. 제가 다른 향들을 뭐 뿌리고 바르고 난리를 쳐도 안 물어보는데 이거는 뿌렸다고 하면 물어봐서 이게 정말 타인이 느끼기에 좋은 향이구나. 물론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좋아요. 그냥 특징이 없을 뿐. 그래도 최대한 향 표현을 해보자면 시원한 꽃향의 정석. 아까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에서 잉글리시 페어를 뺀 향. 그리고 바이레드의 로즈 오브 로맨스랜드에서 머스크를 뺀 향. 그냥 이물질을 다 빼버린 시원한 꽃향으로 제 코에는 느껴지고요. 샤넬의 다른 향수들처럼 세진 않고 은은해서 저는 더 좋았던 향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추천을 하지만 향의 큰 특징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추천보다는 리뷰에 조금 더 가까운데 그랑핸드의 멀티 퍼퓸이에요. 워낙 요즘 감성템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저렴한데 르라보 느낌이 난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저의 솔직한 의견은 잘 모르겠다. 각인이 이렇게 되는 걸로도 유명하고 무슨 느낌을 내려고 했는지도 알겠고 무슨 감성인지도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에서는 살짝 멀지 않나.
약간 제 승에는 안 차는 느낌이었고요. 향 같은 경우는 투아베르는 약간 시트러스 느낌이 강해서 저한테는 조금 센 느낌이었고요. 마리노키드는 이름처럼 시원한 바다향인데 투명한 바다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퐁당 할 것 같은, 얼마 전에 봤던 그 아바타의 바다마을에서 날 것 같은 향이에요. 그리고 이 그랑인드의 장점은 멀티 퍼퓸이라서 여기저기 다 뿌릴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 중에서 지속력이 거의 탑급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게 사람 몸에 뿌리는 향수보다 멀티로 여기저기 뿌리라고 나온 향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향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첫 구매는 쏘쏘긴 한데, 그랑앤드에서 사쉐라고 차나 옷장에 놓는 방향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8, 9가지 정도 예전 영상이랑 겹치는 거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린 향 보시고 제가 좋아할 것 같은 향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고, 그럼 또 제가 추천을 받아서 사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